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불확실성의 해소일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 올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시황산업이죠. 증권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수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부동산하고 은행 얘기하다가 오늘 뭐처럼 또 증권주를 들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증권업은 우리가 네. 과거에 천수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시황산업이고 거래대금에 좀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산업인데 올해 좀 다른 것 같아요.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거래대금이 사실 뭐 34조 원까지 늘어나는 국면에 있어서 증권주는 막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반대로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줄어드는데 또 증권주가 그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증권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과거에 우리가 증권주를 생각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시황산업이었죠. 이제 증권사가 더 이상 시황산업, 시황회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우리가 증권산업을 볼 때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증권업 역시도 맞습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크게 갈리는군요. 예, 아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회사를 분석할 때 이렇게 봐야 되죠. 성장주와 가치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입니다. 고객 또는 자산이 쭉 늘어나는 회사가 있고요. 이걸 성장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 기존 고객들이 계속 이제 유지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고객당 매출액을 늘리는 회사 이 정도가 가치주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어땠냐면은 증권사가 증권산업이 사실 자본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부동산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브로커리 쪽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대신 이제 증권사가 돈을 못 버니까 고객이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IB 쪽에 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증권사가 과거의 브로커리지 회사에서 IB 또는 커머셜 뱅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은행과 증권이 거의 이제 주가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이제 은행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던 게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고객 수의 관점에 따라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해 주신 것도 상당히 좀 참신한 접근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의 증권업은 자기 자본 투자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의 위험이 그 증가하게 됐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은 낮아졌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 밸류에이션 비교 한번 차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주요 은행들, 증권사들의 차트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IB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덜한 게 CIB, CB, 그다음에 온라인 파이낸스는 이제 찰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니라 고객 베이스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온라인 파이낸스는 이 IB나 CIB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크 측면에서 예. 리스크를 얼마나 이제 가져가냐에 달려 있다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가치주의 경우에는 배당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이제 은행주 증권주가 배당이 성향이 좀 취약하다 보니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졌던 부분들이고 그런 이유로 증권사의 ROE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서영수의 포인트 하나 정리를 해보면 네. 자기 자본 투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험 요인이 증가하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그렇죠. 안정적인 고객 기반에 비롯해서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회사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서영수 포인트 하나로 찍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증권업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자금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은 사실 부동산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자금들은 뭐 안전자산 중심, 예를 들어서 상호펀드 대체, 뭐 DLS, ELS 이런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내기가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코로나 이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의 시대에서 주식의 시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 바뀐 게 있죠. 그동안에는 이 주식도 간접 투자가 메인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직접 투자를 대부분 하는 형태로 이제 투자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게 이전과 이후 가장 달라진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직접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바뀌었다는 부분은 약간 우리 그 법인 영업과 연계된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 보면 약간 그 불행한 환경일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앞으로 지속적인 트렌드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새로운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인 거죠. 어떤 환경 변화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차트 제가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예,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건데요.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의 수익률이 보면은 이제 주식형인 부동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예.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세 번째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시황 산업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단지 주식만 투자했잖아요. 이것도 국내 주식이요. 근데 지금은 ETF로 확산됐죠. 그렇죠. 또 나아가서 이제 해외 주식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 나쁘다 하더라도 뭐 ETF를 통해서 뭐 레버리지 ETF 예. 이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찾다 보면은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거래 대금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니무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증권업의 큰 변화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동학 개미 운동에서 촉발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증권주를 성장주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 향후에 그런 제도적 변화와 관련해서 좀 같이 해석을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그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렇죠. 문제, 예,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텐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신규 계좌와 이제 약정과의 이 상관관계인데요. 신규 계좌가 늘어나면은 실제적으로 약정이 이제 늘어나는 그 기간은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신규 계좌가 터진다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신규 계좌 터지는 비율이 월 100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신규 계좌 계속 급증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약정 측면에서 수입 측면에서는 향후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첫 번째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신규 계좌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사항일 그렇죠. 텐데 이런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직접 투자를 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냐. 이제 간접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보의 측면에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어떤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들이 달라지면서 훨씬 더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간접 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직접 투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여기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충분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익률 자체도 우리가 그러니까요. 간접 투자를 많이 해왔지만 네. 사실 시장 대비 큰 폭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고 네. 약간 이런 누적된 실망감들이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로 좀 바뀌는 그런 계기도 분명히 됐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걸 뽑는다라면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두 번째는 데이터 3법. 예. 이 두 가지를 꼽을 텐데요. 이 금융사업이자 보호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사실상 은행이라든지 증권사가 이런 간접투자 상품을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직접투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도 좀 이슈가 됐는데 네. 그죠? 우리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징벌 조항 자체가 그렇죠. 예상보다 상당히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시행령이 좀 발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뭐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보통 간접투자 상품 중에서 제일 핫한 상품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그게 ELS예요. ELS. 예.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 투자자에게 ELS를 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못 파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이유는 이 금융소비자 보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상품 하나하나 ELS, DLS를 비롯한 주요 상품 자체가 앞으로는 파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본연의 업무 쪽으로 그렇죠. 예, 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많은 회사들이 직접 투자 부분의 서비스를 재고를 높이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 3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 예. 3법도 은행 쪽에서도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마이 데이터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또 우리 증권업계 어떤 변화가 올지도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우선 주시죠. 우선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사람들이 매매하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컨설팅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기계,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을 예. 이용해서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제 변화이겠죠. 그래서 우선 어떤 형태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냐면 주식을 이제 직접 투자하실 때 초보자분들은 사실 매매할 때 상당 부분 에러를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뇌동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예. 비쌀 때, 올라갈 때 이제 꼭지에 꼭 이제 사고 바닥에 꼭 파는 이런 매매 패턴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데이터 3법이 된다라면은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정말 투자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 기계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투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일종의 예. 뭐 알고리즘 매매가 되든 그렇죠. 프로그램 예. 매매가 되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군요. 예, 그게 예.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개인 투자가에게도 가능한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2, 3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야, 그럼 진짜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예. 앞으로 이거 밥그릇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과거에는 뭐 이 모델이 없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큰 한계는 데이터의 접근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의 접근성이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인해서 이제 정말 풀리 이제 기업들이 이 모델을 만들 때 풀 이 모집단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성이라든지 이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된다라면 한 회사가 장악에 따라서는 예,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시장, 자산관리 시장까지 다 장악하는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수 사업이 얼마 전에 아메리트레이드를 인수했죠. 예. 예. 이 각각 1,300만 명에서 1등, 2등한 데는 이 온라인 회사인데 두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해서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자산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 거고 이게 한국도 머지않아 예, 이게 열렸고 이미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M&A를 통해서 좀 과점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금융업계 공통적으로 소비자 보호법과 데이터 3법을 기반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우리 증권업계에서 본다면 그 지속적인 고객 증가라든지 거래대금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또 복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증권업을 그 얘기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태생적이고 본질적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증권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수료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수수료가 낮아질수록 파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 수수료 경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여기 있네요. 그죠? 예. 그 과거에 추이를 보면은 수수료 무료 수수료 경쟁이 한참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무료 수수료를 한 회사들의 점유율이 약정 점유율도 떨어지고 수익 점유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수료를 낮췄는데 점유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점유율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가능한데 약정 점유율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참 예.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우리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예금금리처럼 어떤 은행이나 이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만 중요한 상품인 경우가 있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하고 안정성이 더 중요하고 접근성이 더 중요한데 단지 수수료만 갖고 경쟁을 했을 때 예. 오히려 재살깎기의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증권사의 서비스의 영역들이 더 진화해서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증권사는 오히려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아지는 회사들은 충분히 수수료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걸 제공하지 못하는 경쟁력 낮은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낮추는 예.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님들이야 뭐 오히려 더 서비스 차원에 와서 그렇죠. 더 좋은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수수료 경쟁 시대가 아니라 서비스 경쟁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예, 역시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개의 그런 법적인 부분, 그렇죠. 제도적인 부분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거라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우리 기대 수익률 한 10%를 생각하는데 네. 수수료 0.015%냐 0.01%냐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세금적인 부분이 많은 거지 막상 예. 수수료를 체감하는 부분은 크지 않아서라도 더 이상 수수료 경쟁이 심화될 여지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 실적을 봐야죠. 예. 사실 뭐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네. 이미 뭐 그 선제적으로 발표한 그 증권사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사실 2분기도 역대 최고 실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학 개미 운동이 배경이 있었죠. 자, 우리 3분기 실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3분기까지 나온 회사들이 이제 KB, 신금투, NH 이렇게 나왔고요. 예. 보면은 대부분 다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서프라이징의 정도가 이제 2분기하고 3분기를 비교한다라면은 분명히 2분기에 이제 지난 1분기에 운용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베이스 이펙트에 의해서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 대부분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다 2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본 거였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3분기가 2분기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질 거라 생각해도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양적인 측면에서 이제 숫자 측면에서 서프라이징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럼 질은 어떠냐. 그렇죠. 질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아. 왜? 이게 이 좋아진 게 뭐냐면 운용 쪽에서는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 어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로커리지 쪽이
수익성이 기대보다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예. QOQ로 에버리지가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정말 보지 못했던 너무 놀랄만한 숫자들이 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배경에는 단지 이제 브로커리 쪽에서의 시장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5배가 국내 그렇죠. 주식보다 비싸거든요. 예. 이 부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의 개선을 끌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리스크가 제한적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 3분기 증권사들 실적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직 발표를 안 한 증권사들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일 수 있겠다. 예. 이런 또 전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들이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익 구조가 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어떠한 증권사가 유망한 증권사인지 이 선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잠깐 미국의 찰스압과 아메리트레이드의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셔야 될 건 그겁니다. 기계가 세상을 지배할 때 플랫폼 회사가 세상을 지배할 때 위너는 사실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너 텍스 올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결국 증권업도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예. 플랫폼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회사에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다양한 서비스를 또 우리가 찾아서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여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온라인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일부 자산가계층들은 이제 기계보다는 사람이 하는 PB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텐데 상당히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런 환경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을 회사, 포텐셜이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점유율, 브로커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들은 뭐냐면 이 리테일 쪽의 비중이 또는 리테일 쪽을 경영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강화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NH나 지금 한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IB 쪽의 사장 부분 IB 쪽 출신의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로커리 쪽은 좀 IB보다는 조금 투자를 덜할 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 뭐 미래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리테일 쪽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아직까지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1분기, 2분기 지속된다면 이런 경쟁력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때 주가 수익률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이익의 양이나 측면에서 보게 되면 IB 쪽을 더 확대해서 늘려가고자 하는 게 지금의 방향이었다면 예.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리테일의 강자, 그렇죠. 리테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차별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연말이면 또 이제 배당 시즌인데 우리 국내 증권사들의 배당 성향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맨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증권사가 은행인 것 같았다. 예.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당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차피 그로스는 제한되어 있고요. 또 그로스가 위험을 수말한 그로스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을 통해서 주주간의 그런 위험과 수익을 쉐어하지 않으면 그 주가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배당성이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꼽는다라면 삼성과 그리고 이제 NH가 상대적으로 배당성이 높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두 회사는 연말 배당 투자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사실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그 종목이 결론이 나오는 것 같으네요.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익 비중이 높고 네.
배당 성향이 높은 네. 두 개의 차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삼성증권인데요. 아니 뭐 여튼 그거는 상세한 거는 제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서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